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와 교회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어르신부터 청소년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의 구로구 고척동에서 비전 명성교회를 섬기시는 임술철 목사님과 신귀희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장소는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아, 거기가 원래 서울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자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낙후된 지역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또 낙후된 지역으로 자꾸 밀려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가정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큰 길 쪽이 아니라 네네네. 더 변두리 쪽. 그렇죠. 아, 안쪽으로. 그래서 밀려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네. 이렇게 그런 결손되고 또 사각지 놓인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예. 네. 아, 지역의 취약계층부터 청소년들까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임순철 목사님 네 분의 사역지로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대형 돔 야구장을 비롯해 신흥주택단지로 바뀌고 있는 곳인데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어려운 지역도 있다. 그러한 곳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손 가정을 비롯해 사회적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폐지 하나를 들고 폐지 줍는 어르신을 따라가는 한 남자. 손수레를 함께 끌며 동행하는 이는 이 지역에서 비전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순철 목사다. 그때 그 고물이 나와 있더라고. 아 이거 우리 성도님 가져가면 될 텐데 그래갖고 어디 주소 올 수도 없고. 어제? 요 어제 그저께.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져간 거게. 가져간 거야? 네 한나 가져. 아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있길래 아 이거 주소 줘야 되겠다 하는데 네. 주소 할 수가 있어야지. 몇 년 전 거리에서 폐지며 고물을 줍던 전병여 성도를 발견하고 전도한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돕다 보니 임순철 목사도 어느새 고물 박사가 다 됐는데 고물 밤 지나가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고물 보면은 아이고 고물이 있네 이거 줄 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고물 주는 사람 됐어요 저도. 팍팍한 삶 속에 이렇게 찾아와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임순철 목사가 그저 고맙기만 한 전병여 성도. 뭐 이 겨울철 되면 옷 사주지 이 신발도 이 목사님이 나를 사준 거예요. 이걸 또 내가 아껴가지고 말을 내가 2년 후에 내가 이거 신기시다 한 거예요. 이 신. 그렇게 이 길에서 이루어진 임순철 목사와 전병여 성도의 우연한 만남은 이후 이 길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와 섬김을 통해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전병여 성도에게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고 있다. 꼭 주일날마다 꼭 와서 예배 참석해주고 없는 가운데서 꼭 헌금도 해요. 100km 해봤자 돈 4천 원인데 꼭 와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주일날마다 헌금을 해도 그렇게 내가 교회 문 앞에서 교회를 가 교회가 어딘지를 몰랐어. 이래 그다음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고문을 줘서 내가 그러다 내가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고서 그 그랬지.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그러면 일요일 날만 매일 오라 했네. 매일 일요일부터 오라 했네. 이건 이따가 밥 사 먹어. 아. 우리 내가 밥을 못 해줘. 응? 미치겠다. 네. 아 미치겠네. 밥 사 먹어. 밥 사 먹으라고. 이러면 이건 왜 인간 딸이 안 된다. 아 괜찮아.
이거 밥 사 먹어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니까. 에이. 지금 말에 이때 미래 말에 내가 저 사모님아 이 하는 말에 이 음식을 못 먹어서 죽겠어. 어디가 먹어도 손맛이 안 갔지 뭐. 사모님들 아, 이게 빨리 끝나야 내가 뭐그 막을 보겠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이제 이 코로나 지나가면은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코로나 다 거두어 주실 거야. 그러면 사모님이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아, 저 환장하게서 못 먹였어. 아, 그렇게 기도하자고. 코로나19가 소멸돼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그날을 소망하며 임순철 목사는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병효 성도를 끝까지 챙기며 함께한다. 상가 건물 2층 비전 명성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함께 있는 이곳에 오늘도 아이들로 가득하다. 이거 뭐냐고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응? 그거? 목사님 거 어디 있어? 목사님 거. 목사님 거들요. 친부모 같은 임순철 목사 내외의 온맘 다한 섬김으로 비전 명성교회는 10년 전부터 이 지역 소외되고 외로운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다. 임 목사가 사무실에서 뭔가를 챙기는데 도나! 설날에 오지 않아 세뱃돈을 못 챙겨준 한 아이까지 꼼꼼히 기억한 것이다. 선물 못 드려갖고 네가 네 걸 말하면 세뱃돈 이제 주는 거야 그 대신에. 아 미안 나 좀 일어나자. 일어나자. 감사합니다. 동아리가 줬어요 이거. 이러한 임 목사 내외의 사랑 속에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전할 줄 알게 됐는데. 승환이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주머니에. 아 이것도 좋지 이것도. 이 사랑한다는 표시잖아요 승환이가. 목사님 사랑한다. 이거 금색깔 좋아한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 우리 아들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뭐 핑크색으로 보네. 이거 못 봤죠? 이렇게 구로구 고척동의 한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비전 명성교회 사랑방은 임순철 목사와 신규희 사모의 섬김 속에 마음이 시린 이 지역 아이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행복한 장막이 되고 있다. 임순철 목사가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을 품게 된 데는 그 자신이 제주도의 한 보육원에서 자란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매번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소명을 확인한 그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신규희 사모와 함께 사랑에 고픈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 있다. 이 작은 상가 건물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기에 상가 화장실은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아이들의 빨래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침구류는 물론 집에서 빨래를 못하는 아이들의 옷가지들까지 모두 임순철 목사와 신규희 사모가 빨아주고 있다. 자, 애들을 위해서 지금 발 봐가지고 건강하시고 우리 애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네. 빨래 할 만하지요, 사모님? 응? 꼬랑 냄새. 애들 잘 냄새? 잘 냄새 엄청나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침 흘리고 그러면 위생상 안 좋으니까 자주 빨래. 물론 웬만한 빨랫감들은 세탁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불처럼 부피가 큰 빨랫감들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좁은 화장실에서 밟아 빨고 있는 현실이다. 담요가 세탁기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담요가 서너 개씩 몇 개씩 빨아야 되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다 보니 물에 젖은 이불 빨래를 갖고 내려올 때면 임순철 목사는 그간 잊고 지내던 나이를 실감한다. 60대 후반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하루하루 나이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힘겨운 이불 빨래를 마친 임순철 목사 내외가 잠시 쉴 틈도 없이 교회를 나선다. 교회에 차량이 없기에 부부가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동네에 있는 한 작은 마트. 직행한 곳은 식재료 코너인데. 옛날 돼지도 한번 사볼까? 해물, 햄조림을 좋아하더라고. 도지자 쌀 거니까. 이게 너무 큰가? 이것저것 특히 행사 상품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신규이 사모의 눈은 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없나 살핀다. 쉽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교회를 찾는 아이들을 때마다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애들 좋아하는 거 사고 싶은데 과자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주고 싶어도 다 못 사주죠. 풍족히 먹이고픈 마음과는 다르게 늘 풍족히 채워지지 않는 장바구니. 그럼에도 임순철 목사 내외가 아이들 끼니를 매일 챙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집에서 이제 누가 반찬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사 먹는 것보다 그냥 교회 내가 직접 해주는 걸 좋아해요. 집밥을 먹고 싶다고? 네. 따뜻한 밥하고 금방 하는 반찬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려고요.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날이 저물고 주말밤 비전 명성교회 사랑방의 모습. 각각 마음속에 편치 않은 집안 사연들을 품었기에 주말이면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만드느라 임순철 목사와 신규희 사모는 밤늦은 줄을 모른다. 내일 아이들을 푸짐히 먹이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싸보내줄 음식까지 만들기 때문인데. 이거 하나만 다 먹을까? 어른들은 다 먹죠, 그죠? 이거 하나만 해서 먹으면 더 좋아요. 이곳에 오는 아이들과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임순철 목사 내외.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아이들 식사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다. 뭐 해주는 잠을 챙겨주는 잠 먹고 그러니까 하루는 뭐 시장 전화를 하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먹고 싶어서 셋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돌아다니지 마. 그러면 교회로 와라. 내가 밥 해줄게. 그래서 왔어요. 너무 좋아서 하더라고요. 밥을 해주니까 맛있게 먹고 그래서 여기 자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식 우리 좀 우리 산모가 뱃속에서 만나지 않은 자식이지만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처럼 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긴 하루를 마치고 신규희 사모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향하는 곳은 상가 화장실. 사택이 따로 없기에 이 상가가 임 목사 내외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간단히 세안을 마친 신규희 사모가 향한 곳은 예배당 옆에 칸막이로 막아 만든 목양실. 상가 건물에 만든 처소라 허술하기 그지없는데 겨울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막아야 돼. 너무 외풍이 세서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추워서 하나도 품. 너무 추워서 못 자요. 그렇게 이불로 찬 기운을 꽁꽁 싸매 막으며 신규희 사모가 잠을 청하고 그 옆에서는 임순철 목사가 내일 있을 주일 설교 준비를 한다. 불도 못 끈 채 잠을 청하는 아내를 보며 오늘도 미안한 임순철 목사. 자기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아내. 더구나 갑상선 암과 투병 중이기 때문이다. 고맙기도 하고요. 어떤 때 미안하다니까 목사님 미안할 거 없어요. 저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저희 애들과 함께
어린 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저희 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고맙죠. 저는 고맙죠. 오늘도 이렇게 임순철 목사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샌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방에서 분주한 신규희 사모, 아이들 식사와 집에 갈 때 가져갈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만들다 보면 커지지? 아, 조금씩 해야지. 이거 너무 크면 먹기 싫어져서 조그맣게 해야지. 특히 오늘은 아이들에게 별식으로 주먹밥을 만드는데 정성의 정성으로 빚어진다. 이게 주먹밥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먹는 거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꿈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밥 먹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깨우는 신규희 사모. 그 모습이 엄마의 모습과 닮았는데. 우진아! 우진!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식사하세요. 여느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번을 깨워서야 일어난 아이들. 밥 많이 먹어. 밥도 있으니까. 영석이도 저기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 나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과 계란과 소시지에 특별식인 영양 가득 주먹밥까지. 신규희 사모의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식탁을 마주하며 오늘도 아이들은 든든히 그 마음을 채운다. 오늘 메뉴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카레 아니면은 다른 거 종류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한번 형민이한테 요리 한번 시켜보자. 진지하게 배울게. 형민이 요리 한번 먹어보자. 이제 제가 요리를 배워가지고 제가 하려고요. 와, 박사부 진짜야. 내줄게. 내줄게. 이렇게 하루하루 꿈과 소망을 채워가는 아이들을 보며 또다시 힘을 얻는 신규희 사모. 아유, 행복해지죠. 그냥 피곤한 거 싹 없어지는 거. 보람 있죠. 애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애들한테도. 조금씩 마음문을 열어가는 아이들에게 임순철 목사는 오늘 예배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 저 처음에 보는데. 뭐 틀었어요? 오늘 예배에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와 진행을 맡기려는 것이다. 마음 문을 닫은 채 철이 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주님께 조금씩 나아오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우리 영준이가 처음 나와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줄 동안도 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 알았지? 알겠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한 주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주간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아 저 못하겠어 이런 거. 친구도 나오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또 성경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순철 목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응?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고?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신규희 사모의 손길이 또다시 바빠졌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끼니를 잘 챙기도록 집으로 돌아갈 아이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니네들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갖다 주고? 네, 감사합니다. 응. 내일부터 여행이나 학교가. 신나. 가자.
한 주간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이리 와야 돼, 지금. 우와. 아, 네. 뭐라, 이리 와. 목사님, 인사. 와. 목사님, 와. 너, 너희들 하루도 안 보면 나 보고 싶어, 안 돼. 예. 이리 다 올라와. 아, 가야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얘기하냐? 응, 이 일마. 아이고. 영규라,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들, 응, 우리 아들들이야. 뭐야? 나 전부 내 자식 같아요. 내 성도보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다 하나하나. 평생 이 애들과 같이 있다가.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매주 비전 명성교회 주일 예배 후 보여지는 이 풍경. 마치 명절에 고향집에서 함께했던 가족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향하며 헤어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 지금 너무 친해지기도 했고 많이 나오면서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저에게는 솔직히 없어서는 좀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서 정말로 감동받았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더 많은 친구들 전도해서 좀 더 화목하고 복작복작한 즐거운 고등부를 만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뭐 밥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저희는 뭐 그냥 떠들기만 해서 많이 미안하고요. 이제 또 친구들 영석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작은 상가 2층에 있는 비전 명성교회. 이곳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을 10년간 키워온 사랑의 보금자리다. 교회 차량은 물론 변변한 사택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그 청소년들을 품으라는 주님의 사명 하나 붙들고 있는 임순철 목사와 신규희 사모.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섬김의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다.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께는 같이 폐지를 주우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드시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같은 어쩌면 그냥 다른 가정에서의 다른 부모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임순철 목사님 내외분 그 지역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전하의 아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뭐 아빠하고도 허그지 안 하거든요. 아유, 웬 말이에요. 그 뭐 허가면 이제 도망가고 다행이지. 또 뭐 허가한다 그러면 요즘 뭐 그 엉덩이 빼고 이렇게 상체만 안고 막 아, 이런 게 교회에서도 보면 억지로 하는데 뭐 목사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품에서 나오질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10년 이상 이 아이들과 얼마나 가깝게 또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세워가신 걸 보면서 아, 목사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또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비전 명성교회는 작지만 정말 큰 교회입니다. 네. 임순철 목사님과 신규희 사모님이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처럼 또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부모처럼 함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정작 사택도 차량도 없이 목사님 내외분은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에서 살면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뭐 이 아이들을 지금 10년간 보살피고 계신데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떠나고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아이들을 이렇게 10년 동안 품고 계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계속 10년 동안 이어온 거죠. 처음에 그
새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을 때 뭔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새 아이가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네. 그때는 초등학생 조그만 아이들 어린 네, 어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주는 것보다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먹고 싶어하는 걸 본다 그래서 야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요즘 쉽지가 않은데 아 그 사랑이 너무나 컸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도 10년을 초등학생부터 네. 지금은 고등학생이 네.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내신 거죠. 엄마죠. 그러니까요. 엄마고 사랑 많은 할머니고 맞아요. 너무너무 진짜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 진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집밥을 먹고 사랑을 먹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워낙 10년이란 기간 너무 긴 기간이니까 중간에 뭐 탈선을 한다거나 좀 비뚤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네. 한 애가 대부분 애들 그 있는 애들은 다 사각지에 놓여 있는 애들이니까 상급한 애들이니까 한 아이가 우리가 그 친부모처럼 해준다 해도 좀 못 사는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마음이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자. 다 나갔어요. 한 명도 없이. 한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있다가 이제 나가보니까 또 자기들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셨다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겠지 받아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소리 지르고 이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니 들어와. 난 너희를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어서 와라. 이렇게 끼어앉았어요 제가. 그때 거기 그 마음은요 말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애들도 울고 다 저도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와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고. 사실 뭐 한 가족도 오해하고 서로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데 하물며 목사님이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 한 말에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데 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모든 아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적같이 여겨지는데요. 그 사모님 그 영상에서 보니까 예배 때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정말 저는 그런 찬양 인도자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친구는 기도하다가 아이 못하겠어 이런 것도 너무 사춘기 남자애 같은 그 아니, 처음 봤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참 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막 뭐 미사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서 처음 고백하는 기도,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이 아이들이 처음 와서 지금까지 또 중간에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켜보시면서 사모님, 와, 이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변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처음엔 아이들이 마음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그 엄마라는 그 선입관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반항적인 그런 오히려.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아이들한테 그냥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들이 우리의 진심을 이제 공감이 되게 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놓게 되고 또
또 내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는 무거운 것도 덜어주고 또 김장할 때는 뭐 김치도 뭐 제가 할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다가와주고 뭐 청소나 뭐 있으면 스스로 그냥 와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마음속에도 감사라는 네, 싹이 맞아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느끼는 부분은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의 변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끼세요? 처음에는 저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대화를 안 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왜 저희들 가족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막 욕도 했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제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과 똑같죠. 진짜 자식하고 똑같다고 느낀 게 세상에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비 졸리다고 막 이불 덮어 쓰고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 진짜 이제는 정말 엄마 아빠와 자식만큼이나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 정도는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도 있는 진짜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역하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뭐 심지어는 막 엘리베이터 없는 그곳에서 빨래를 이불 빨래를 그냥 계단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리고 세면은 지금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서 하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사모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갑상선 암 투병하신 지가 지금 2012년부터 그럼 지금 몸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좋은 편이 아닌데 괜찮으세요?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고 그래도 그래서 또 병원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계단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음이 짠하고 아, 저 힘을 내야 되겠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에너지,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 지금 생활하시는 곳도 그 2층에 예. 교회 바로 그냥 예. 안에 그냥 한 켠을 칸을 막아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뭐 교회 차량도 없으시고 예. 그다음에 성인 그 교우라고 해봤자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목사님 예. 가족을 빼면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다 쏟아 부어야 되는 맞습니다.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재정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시나? 왜냐하면 뭐 이렇게 폐유지 줍는 어르신한테 식사하시라고 또 이렇게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선물 주시는데 도대체 이 재정은 어떻게 감당이 되시고 말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실까 좀 이 시간에 좀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목사님.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목사님 부식이 나왔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차가 있으면 갖고 가십시오. 한두 번은 갖다 줬어요. 근데 세 번째는 차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또 애들이 또 이제 학교를 다 고등학생이 한 학교가 아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걔들 차가 있으면 이렇게 데려다 주면 되는데 그걸 데려다 주지 못하니까 1,000원짜리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 1,000원짜리도 가끔 누군가 문틈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가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그 쪽에서 그 애들을 이렇게 자리를 줍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달 올세를 나가잖아요. 그 어떤 월세 때는 얼마 내세요? 그 부가세가 10만 원이고요. 예. 그 올세는 10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두 달씩 밀릴 때도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라손을 안 해도 주인 한 번씩 발짝 손님 하나도 긴장이 되죠. 그럼 애들 눈치챌까 봐 애들 몰래 제가 가서 말을 하죠.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다 내셔야 되고. 그건 말도 못하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사모님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너무 추우니까 그 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 틈을 막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상가 건물에서 예배당 한 켠에 심지어 안투병까지 하신 분이 아 그러면서도 애들한테 그냥 사랑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으시고 아 얼마나 남들한테는 말 못하고 속으로 아르신 것들 속으로 흘린 눈물들 얼마나 많으실까 하는 생각을 화면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또 하나님이 제 목숨을 살려줘가지고 제가 주를 만나서 때부터 진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었고 다른 걸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환경에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면 욕심쟁이야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 인간이란다 이렇게 한 말이 어릴 때 제가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 힘든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오도 갈 데 없을 때 신학을 하고 있었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주님을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의 상황은 더 나쁘다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뭐가 제일 사모님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진짜 이렇게 선택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진짜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꼭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회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그 10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 신앙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없었겠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아로 자라셔서 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이제 일반 사람이 보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시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시는지 궁금해요. 몇 동주를 달린 채로 그 교회 앞마당에다 버리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자라올 때 그 한참 성장이 자라오면서 다리 밑에서 굳고 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가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서 걔들만큼은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겠다. 걔들이 그 애들 얼굴을 보는 것이 저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걔를 버리면 예수님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명성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알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상 편지로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을 얼마든지 힘낼 수 있어. 너희들 내 아들이 달려야 다림없다. 아프지 말고 앞으로 건강하고 잘 자라라.
너희들이 내게 주는 희망이고 소망이야. 정말 사랑해. 이 코로나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건강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지길 바란다. 우리 열심히 같이 노력하며 살자. 화이팅! 사랑해! 아, 우리 사모님 저 영상 편지 같이 띄울까 봐요. 예. 사랑하는 우리 비전명승교회 고등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만남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서 항상 위로가 되고, 너희들이 없으면 눈에 밟혀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는 그 뜻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잘 살아가자. 화이팅 하자. 아, 아이들이 네.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 많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잘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사모님한테? 정말 고아 같은 버리신 자를 만나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지병이 있잖아요. 아주 지병이 있지만 제가 지병을 숨겼어요. 이 사람 또 다 상처받을까 봐. 따뜻하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나서 따뜻하게 대접을 못해주고 방안과 따뜻한 곳에 모시지 못하고 암이 걸릴 때도 그 아픔. 저는 그 아내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결혼을 반대도 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고아 같은 사람 부모 아무도 없는데 그 결혼할 때도 개척교에서 목사님 줄여서 해줘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한 번 내색하지 않고 나보단 또 나를 생각하면서 저를 그 자라올 때 그 고아로 자라올 때 그 생각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보살필 때 또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저녁에 잘 때 방안간 없이 이렇게 그 추운 곳에 이렇게 아내를 얼굴을 네.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요. 네. 지금 손 꼭 잡아주셨으니까요. 사모님 보시고 직접 아마 그동안 쑥스러워서 또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셨었던 말들을 직접 한번 전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너무 고마워. 응? 고마워. 정말 사랑해. 이제 아프지 마. 감사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짜 아프지 말라고. 응? 우리 함께 가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애들과 같이 있다가 가자고. 응? 정말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정말 당신 정말 사랑해. 정말이야. 응. 아,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힘드시고 참 어렵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사랑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과 또 삶을 살아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여간 두 분이 보여주신 그 사역과 그 삶이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아마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도 제목 저희가 중간중간 들었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대 가족 여러분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장 힘든 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제가 새를 내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콘테나 하나 놓을 그러한 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이 사각지에 놓여 있는 애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가부자 앞에 가는 의정의 소원이거든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세를 내지 않고 애들과 평생 같이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방랑자처럼 자꾸 옮겨다니고 그냥 건물을 비우라 하면 우리가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개척만 하게 됐어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은 몰려오는데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지정된 곳에서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환경도 좀 보장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뿐 아니라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이 목사님 내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낮고 힘든 곳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비전 명성교회 이목사님과 신기 사모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후원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거할 곳과 또 운행할 차량도 없어 하나님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생활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이 모든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오늘도 예비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운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밥하고 금방 하는 반찬을 그렇게 좋아해. 전부 내 자식 같아요. 내 성도보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솔직히 없어서는 좀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너무 소중하죠. 임순철 목사님과 신귀희 사모님의 섬김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나날이 더 많이 비전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뤄갈 꿈을 우리가 기도로 또 후원과 관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사연 또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운디드 힐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났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혼자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신 그 상처가 지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쏟아내시는 모습이 저는 아, 이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저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 사역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비전 명성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처럼 또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지역 아이들한테는 부모처럼 함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정작 사택도 차량도 없어서 목사님 내외부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상가 건물에서 살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